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 내 정신 좀 봐. 뭐야,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곧 있으면 초대한 손님들이 올 텐데 빨리 준비하겠다. 내가 가진 것이야.
우리는 시대빌립 32기 빛을 발하라. 아니 특순이 끝났어. 아, 진짜. 아 잠깐만. 어 뭐야? 왜 그래? 왜 더듬어? 뭐야? 아니 초대장 너한테 전해달래. 야 그래? 초대장? 어 이번에 늦지 말고 간다. 잘 갈아사대. 이상한 애야. 뭐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오두막으로. 뭐야? 네. 아 진짜요? 네. 아 진짜 수능을 7번이나 보셨단 말이에요? 네. 아 진짜? 혹시 지금도? 아 지금은 아니죠. 아. 네. 아기네요. 네. 실례합니다. 네. 어? 아 민지양이시죠? 아, 예. 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와. 이쪽으로 오세요. 예. 우와 빵이다. 오. 여기 앉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백유라고 해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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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김하늘이라고 합니다. 아, 네. 성함이 아니요. 저는 김민지예요. 네. 아, 네. 오, 감사합니다. 네. 수염이 많이 자라셨네. 네. 뭐야? 아, 저 이상한 종이 같은 걸 받아서 오기 맞는데요. 네. 제가 여기 오는 게 맞나요? 네, 맞아요. 그 초대장 민장에게 보낸 거 맞아요. 아저씨가 저분이요. 저분이요. 수염 많으신 다 아저씨 같으셔가지고 네. 아저씨가 저를 초대하신 거요? 네. 근데 누구? 아, 제 소개는 천천히 해드릴게요. 먼저 앞서 오신 두 분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궁금증이 풀리실 것 같거든요. 우리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볼까요? 그럴까요? 저희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아, 제가 수능을 7번 본 것까지 얘기한 것 같아요. 수능을요? 네. 사실 7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어떻게 견디셨어요? 아, 사실 제가 저는 제가 잘 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좋은 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1년 1년 한 해 한 해 시험을 준비하다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찬양의 사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찬양의 사명을 갖고 준비하는 과정 중에도 너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사명이 맞나? 의심도 해보고 낙심도 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솔직히 되게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주님이 주신 사명을 믿고 끝까지 나아가서 그 사명 때문에 제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마지막에 7년째 준비한 수능에서는 제가 가장 큰 문제인 입시 선생님을 정하는 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를 정하는 거 아니면 음악 외적인 어떤 소소한 작은 문제들까지도 다 전부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 제가 저와 주님과 가장 깊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파트가 테너예요. 테너인데 테너의 전성기는 보편적으로 남자 35살에서 45살까지 길지 않은 시간입니다. 제 인생의 사명은 이 길지 않은 인생의 시간 동안 제가 갖고 있는 가장 귀하게 그 시간 동안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고 잘 될 수도 있지만 그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찬양으로 드리는 것이 제 인생의 사명입니다. 사실 돌이켜보면 제 20대를 돌이켜봤을 때 저는 많이 숨고 싶었어요. 대학부에서 아니면 다른 곳에서도. 왜냐하면 제가 지니고 있는 과거들을 숨기고 싶었고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걸로 인해 제가 오랫동안 억눌려 있었어요. 하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제 마음을 180도로 바꿔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됐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명. 하나님 참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갈 수 없는 길이죠. 괜히 제 마음까지 행복해지네요. 그럼 이쯤에서 찬양 한 곡 들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주님 나의 모든 죄를
잘하네요. 그쵸? 그러니까요. 저는 이런 분들을 보면 너무 부러워요. 저는 이런 달란트가 하나도 없거든요. 에이, 달란트가 없다뇨. 또 순종만큼 귀한 달란트가 없죠. 제가 듣기로는 백유군이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무작정 변수등교 떠났다면서요? 그랬었죠. 와, 사실 그런 결정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주변에 친구들이나 또는 가족들이 걱정하진 않으셨어요? 특별히 부모님은 그렇게 반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오히려 친구들이 너 거기 1년 가 있으면 우리는 저기 멀리 가 있을 거라고, 그래서 너는 쓰레기가 될 거라 그랬었죠. 쓰레기. 마음이 아파요. 그런 말 들었을 때 힘들진 않았어요? 아, 많이 힘들었죠. 쓰레기 된다는데.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너는 재활용 불가능 쓰레기가 될 거라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가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도 막상 다녀와 보니 어떻던가요? 다녀오니 친구들만처럼 현실은 닫혀 있었어요. 1년이 뒤처진 만큼 더 열심히 가야겠죠. 하지만 제 마음에 어떠한 두려움이나 조급함은 없어요. 선교지에 있는 1년 동안 제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면서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게 제 가장 유일한 스펙이에요. 믿음이 아주 훌륭한 게 마치 젊은 시절 제 모습을 보는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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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교지에서는 어땠는지 좀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선교지요? 네. 선교지는요?
와,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그렇죠. 꿈만 같았어요. 저도 선교의 사명이 있던 사람이라 그 마음 너무 잘 알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우리 민지 씨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까까지 여기 계셨는데? 어디 갔지? 민지 씨 어디 가셨죠? 민지 씨! 민지 씨! 민지 씨!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요? 여기가 어떤 곳인지도 알겠고 제가 잘못 왔다는 것도 알겠네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저씨 말은 여기가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라면서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저씨가 저한테 초대장 보내신 거 실수하신 거라는 거죠. 저는 초대장을 배송하는 일만 했을 뿐 진짜 초대한 건 제가 아니에요. 그럼 진짜 초대한 사람은 누군데요? 예수님이죠. 네? 뭐 여기가 천국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죠. 아니요.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저를? 그럼 더더욱 그럴 리가 없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저를 불렀다고요? 그것도 예수님이?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실 텐데, 진짜 다 알고 계실 텐데 저를 부르셨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뭘 알고 계시다는 거죠? 제가 얼마나 한심한 사람인지를요. 저는 수능을 7번 볼 자신도 없고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무작정 선교지로 떠날 믿음도 없어요. 저는요 아저씨,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을 모른 척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제 마음속에서 예수님 이미 저 구석에 가 계신데 여기서 제가 제일 초라해요. 저를 부르셨겠어요? 실수가 있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세요. 이번 딱 한 번 실수하셨을 수도 있죠. 아, 아니면 저 사람들이랑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더 초라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으셨나 보죠. 그분의 사랑을 그렇게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그분은 그분을 배신하고 저주한 저조차도 사랑해 주셨어요. 저는요, 저는 예수님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라 하시면 바다 위도 주저없이 걸어갔어요. 제가 의욕이 넘쳐서 예수님께 질책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 칭찬도 많이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울었고 예수님과 함께 웃었고 언제나 저는 그분에 가장 가까이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저 그곳에 없었어요. 예수님이 괴로워하며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을 때 저요? 저 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수치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할 때 저도 그 사람들 틈에 섞여 예수님을 저주하고 배신했어요. 분명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했었는데 저의 그 고백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예수를 모릅니다.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순간 마주친 예수님의 그 두 눈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저는 배신자예요. 저는 그분의 제자도 친구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양르라고요? 제가 보자 그냥 하던 대로 물고기나 잡으러 가려고. 베드로야, 베드로야. 예수님? 베드로야. 정말 예수님이세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예수님, 제 사랑 이것밖에 안 돼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 예수님, 제 사랑 이것밖에 안 된다니까요.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니요, 아니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아시잖아요. 저 이제 이만큼 사랑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저한테는 사랑이 눈꽃만큼도 없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이렇게 부족한 사랑도 사랑이라고 불러주신다면 저 주님 사랑하고 싶어요. 저 주님 사랑해요. 정말 정말 사랑해요. 안다, 다 알아. 다 알고 사랑한 거란다. 그런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 거란다.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한 거야. 너 그거 아니? 네, 알아요 주님. 이제 알겠어요. 그래, 그거면 충분하다. 그걸로 됐다. 민지야, 우리 주님 이런 분이세요. 사실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내가 봐도 내 모습이 너무 못났는데,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저를 왜 사랑하시는 걸까요? 그분의 사랑은 이유가 없어요. 설명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인 거예요. 그래도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 다 사랑하셔도 저만은 안 사랑하실 것 같아요. 몇 번이고 확인시켜주고 알려줘도 다시 까먹고 죄짓는 저를 포기하시지 않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100번을 물어봐도 100번을 다 사랑한다고 말해주시는 분이세요. 사실 아저씨, 저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찬양으로 선교하는 사람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노래로 유명해지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어요. 제 욕심과 하나님 사이에서 갈등하느라 한 번도 찬양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내가 봐도 내 모습이 이렇게 바보 같은데
하나님 눈엔 얼마나 더 바보 같을까 그런 생각이 저를 너무 괴롭게 하는 거 있죠. 저도 저 사람들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택하고 싶은데 예수님을 사랑한다면서 사랑하고 싶다면서 그러지 못하는 제 모습이 너무 한심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이유도 없었어요. 그분의 십자가는 우리의 전부를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잘날 때, 강할 때만이 아닌 우리가 넘어지고 약할 때, 그때에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민지야, 본인의 연약함에 얽매여 그분의 사랑을 놓치지 마세요.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민장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예수님께 드리세요. 예수님은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해주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채워주실 거예요. 이곳은 가장 강한 사람들이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넘어지고 상처 입고 연약한 모습이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나아가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한 자리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했고 완전히 무너진 제게 찾아와 주신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찾아와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예수님께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대답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 사랑이 너의 죄악보다, 너의 약함보다, 너의 삶보다, 너의 사랑보다 크다고.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